조 사장님 기분 나쁘셨지? 뭐 좀 언짢으셨던 것 같은데 풀리셨어요? 내일 밤 자요? 네. 앞으로 숙식은 어디서 하냐? 기숙사에서요. 기숙사도 있어? 네, 희망자에 한해서요. 다 큰 사람들이 기숙사 생활을 어떻게 한대? 학교 기숙사랑은 좀 달라요. 사감도 없고 통금도 없고 비교적 자유롭대요. 그동안 너 보살펴주신 양반이 누구지? 서창수 부장검사요? 예. 그냥 반응에 잊지 말어. 응? 아, 대학 도서관 어수선하다고 공부방 과장 따로 얻어주시고 아, 그렇게 고마우신 양반이 어디 있겠어? 저도 할 도린 했어요. 아들 서울법대 합격시켰으니까.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닌 것이다. 네가 출세하고 성공을 해도 너한테 고맙게 해주신 분들 은혜는 잊어서는 안 돼. 네. 명심할게, 아버지. 왜 그렇게 봐?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셔서 빨리 자리 잡고 마음 편히 모시고 싶은데 아직은 대장간 그만두시란 말씀 못 드리겠어요.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, 아버지. 너한테 누만 안 된다면은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대장간이어도 한 시험도 아니오. 이젠 여생을 좀 재미나게 사셔야죠. 좋은 분 만나서 재혼도 하시고. 아이고, 재혼이라니. 아, 남사시럽게 이 나이에 뭔 재혼. 지금까지도 혼자 살았는데. 지금까지야 혼자 사셨지만 연세가 드실수록에 함께 하실 동무가 필요하시죠. 혹시 마음에 두신 분이라도 계시면. 아니,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. 아니, 난 그런 거 없단 게. 형, 그냥 눈 딱 감고 리라 누나랑 같이 살아버리면 안 돼요? 내 말이 그 말이에요. 리라 누나, 절대 형 맘대로 안 될 것 같아. 니들까지 날 능멸하냐? 아우씨,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? 아요, 이건 아요. 누구에게요? 니들 내가 누군 줄 알아? 예. 누군데? 금정성 씨 충정고파 25대손이요. 대평이 성부자집 사대독자요. 그렇지. 그럼 나한테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개뼉다게 데리고 살라고? 그게 말이야? 막걸리야? 아, 말이 안 되긴 하는데요. 방법이 없잖아요. 쩍대 같은 놈 존놈에 달려져서도 일란 누나 어떻게 못했다니까요? 하는 거야. 어머. 아유, 순임아, 왜 그래 너? 왜 울어? 어? 왜 그래? 아니에요, 아무것도. 아유, 말해봐. 궁금하잖아. 무슨 일이야? 그냥 좀 서러워서 그랬어요. 서러워서?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요. 수구마! 어? 나 취했어. 아, 들어와. 아, 이쪽으로. 맨날 이렇게 술 마시니? 싫다는데도
실제로 파먹이는 놈들이 있다니까. 그래도 받아먹지 마. 몸 상해. 무슨 돈이야? 야, 받았어. 전점 어때? 오빠, 아버지 뭐라고 하시잖아. 네 차 괜찮냐고 물었어. 완전한 합작입니다. 뭐? 아버지, 어머니, 그리고 수희까지 완전히 합작해서 우리 애를 죽게 만들었다고요. 무슨 소리야 그게? 종태를 왜 초대했습니까 그날?